팬분들이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일단 처음에 3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뜨겁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거든요. 일단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너무 섬세하게 길게 써주셔가지고 일단 이분이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 다음 분은 논문. 이게 소개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논문. 논문식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전 재산을 저한테 주신다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장난이고 그 정도로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느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내 생각까지 해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고르라고 해가지고 황궁기 선수 아내분께 자유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멘탈 헌터 한번 3살짜리랑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달릴지 몰라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면 저 죄송해요 혼나요. 뭐라 댓글을 달아야 애기가 좋아해 줄까요? 마지막 너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재밌는 댓글과 이제 재치 있는 댓글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5명 뽑아드렸고요. 내일 홈 경기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